먼저 연락줘서 고마워요, 리아 씨. 우리 냉면 먹으러 언제 갈까요? 벌써 떨리는군요. 주혁 씨가 어떻게? 내가 어젯밤에 대신 연락했지. 엄마가 먼저 나갈 것 같아서. 잘했지. 아우,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이거사? 어, 왜? 엄마 냉면 먹고 싶다며. 이왕이면 20살 연하남하고 같이 먹으면 좋잖아. 낙서해야지. 야, 고리야, 너 거기 안 서! 왜? 또 무슨 일이야? 뭐야, 뭔데? 왜? 엄마, 이 사람이 왜 엄마를 팔로우했지? 완전 대박. 오한나가 우리 엄마 고객이라니. 아, 믿기지가 않아요. 아유, 웬 우스꽝정이야.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엄마, 완전 대단한 일이지. 어떻게 오한나 같은 셀럽이 엄마 고객이 될 수 있냐고. 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엄마와 함께 살았다. 근데 난 왜 엄마에 대해 아는 게 1도 없었던 것 같지? 에휴, 아이 왜 뭐? 안나 씨가 뭐 대단한 그거야? 완전 대단하지 엄마. 봐봐, 내가 보여줄게. 짠! 팔로워가 무려 100만이야. 그게 뭔데? 내가 좀 쉽게 얘기해줄게, 엄마. 그러니까 팬이 100만 명이라는 뜻이야. 좀 더 와닿게 설명을 해본다면 내 구독자는 6명이고 자랑이다, 자랑이야. 응? 어머, 내 거엔 볼 게 없으니까 그렇지, 볼 게. 뭐, 안나 씨에는 뭐 볼 게 많어? 엄마, 완전 많지. 오안나 SNSN 말이야. 개쩌는 몸매에 개쩌는 얼굴, 거기다 집안은 온통 명품으로 가득 차 있어. 쿨앤리치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지. 이 옷도 오한나가 입으니까 싹 다 완판됐잖아. 완전 잘지? 저 나도 그런 집에서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 어쭈, 그냥 등 따시게 재워주고 그냥 이렇게 샘시 새끼를 그냥 이렇게 따박따박 대령한 엄마한테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어? 어쩐지 요새 그냥 철 좀 드나 했더니 아유, 그럼 그렇지 뭐. 아유, 내가 괜한 거 같긴 해. 엄마, 부러워서 그런 얘기 한번 해봤지. 뭐 솔직히 나는 뭐 영상을 찍을래도 벽지도 못 꾸질꾸질하고 오한나같이 백옥 같은 피부도 아니고. 그 피부 누가 관리한 건데? 응? 그냥 나, 어? 천만리 여사로 말할 것 같으면. 치, 말도 안 돼. 어떻게 오한나 같은 셀럽이 뭐가 아쉬워서. 내가 속았지. 어머, 안나 씨. 아, 오랜만이야. 내가 요즘 좀 뜸했지? 아유, 나도 보고 싶지. 어? 내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어? 오늘? 아, 나야 당근 좋지. 어, 그럼 오늘 봐요. 네, 들어가요. 뭐래? 오한나 씨가? 오늘 만나지? 그게 뭐? 너랑 무슨 상관인데? 어, 완전 상관 있지, 엄마. 내가 오한나 팬인데. 나도 좀 데리고 가주시오. 어머나 세상에. 어? 천하의 고리아 씨 입에서 이런 말이 다 나오네, 그냥. 이거 네가 제일 싫어하는 방판이거든, 방판. 방판은 진짜 싫은데 그냥 가지 말아야겠다. 잠깐, 근데 내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셀럽집을 가봐? 근데 엄마가 안 데려가면? 아니지, 지금은 내가 천만리잖아.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나 천만리가 모시고 가겠다고요.
고리아 씨. 그렇게 난 엄마의 인맥으로 요즘 가장 핫한 셀럽 오한나의 집에 방문하게 됐다. 이거 잠깐만 들어.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오다니 완전 기대된다. 오한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설레었다. 하지만 사람이 오한나라고? 언니, 아, 너무 보고 싶었다니까 진짜. 아,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이분은 누구셔? 어? 아, 언니 딸. 아, 너무 귀엽다. 아, 반가워요. 아, 일단 들어가자. 아, 잘 왔어. 오한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다. 어쩌면 아주 많이. 어? 근데 저기는 아, 많이 깨끗해졌지? 어? 아니 오늘 언니 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많이 치운 건데 참. 아유, 네. 아니 오늘 창 밖으로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나가고는 싶은데 나는 나갈 수가 없잖아. 아니 근데 마침 별스타의 천만리 인생 화장품 프로필이 딱 너무 반갑더라고. 아니 언니 별스타 언제 만들었대요? 언니 완전 힙해졌다. 어? 진짜. 아, 따님이 만들어줬구나. 어, 역시 진짜. 그래, 그런 거 요즘에 다 있어야 된다니까. 잘 생각했어, 그런 거. 어머, 저거 혹시 내가 좋아하는 그거? 아, 역시 귀신이라니까. 이 반찬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말리 언니? 어, 딸 아니랄까봐 진짜 말리 언니랑 똑같다. 웬일이야. 웬일이야.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어머, 어떡하냐. 진짜 역시 우리 말리 언니 짱이다. 됐어. 이 말리 언니. 아이고, 천천히 천천히. 그러다가 체하겠네. 게장이 너무 맛있잖아요. 럭셔리 끝판왕 오한나가 양념게장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마주보고 밥 먹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제가. 우리 그이 상호 씨도 집에 안 들어온 지 너무 오래됐고 나 혼자 맨날 집에서 그냥 혼자. 에휴, 고생이 정말 많았겠어. 요. 역시 우리 말리 여사님 따님답게 참 따숩네요. 깼나 보네. 아이고 아이고, 잡숴 잡숴. 애는 내가 도울 테니까. 에? 뭐 리아 씨가요? 제가 애 보는 거를 워낙 좋아해서요. 아우 옛날에 내가 리아 키울 때도 조카들을 자주 돌보거든요. 아유 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잠투정이네. 이쪽 방 맞죠? 네, 저. 아, 그럼. 고마워요, 언니. 이렇게 오늘 나 보러 와줘서. 언니 없었으면 아마 나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아유, 뭘. 게장이나 주고 고장 화장품 준 게 다인 것 같은데. 고장 화장품이라니 언니 너무 서운하게 얘기한다 언니. 언니가 챙겨준 건 내 인생이에요. 예전에 나 어땠는지 알잖아요. 산후 우울증 때문에 진짜 살도 엄청 찌고 피부 트러블도 진짜 심하고 밖에 나가기도 힘들었는데 그때 언니가 딱 어? 전부 다 언니 만나서 극복했잖아. 내가 그랬나? 그럼 나한테 언니는 정말 가족 그 이상이에요. 고마워요 언니. 언니 딸은 진짜 좋겠다. 언니 맨날 볼 수 있어서. 너무 맛있다. 행복한 사람일 거라 생각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 믿었으니까. 하지만 그 누구보다 외로워 보였다. 에휴, 애기가 너무 이쁘네. 다시 꼭 자요. 고마워요 정말. 오늘 말년이랑 같이 와줘서. 땡큐. 아 맞다. 그리고 그 이번에 새로 나온 효과 즉방 오일 미스트 있다고 했잖아. 내가 요즘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챙겨왔지요. 자, 이 화장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머, 아니 딸이랑 엄마는 그렇게 닮는다더니. 아, 리아 씨, 방금 말년이랑 또 똑같았어요. 제가 좀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이 화장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동백 나무씨 오일과 비타민 나무수 각종 보습 성분들이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케어해준다 이 말이지. 피부가 느낄 때마다 샤샤샤샤샤샤샤 뿌려주면 촉촉하니 난리 나시. 오, 나도. 어머, 너무 촉촉하다. 이게 그 동백나무씨 오일이 들어가지고 몸이 달라지니 마음이 보였다. 마음으로 보아야만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었다. 보이는 것에 가려 외면당했을 진심, 진가 같은 것들이 알아봐주길 기다리며 내내 반짝이고 있었다. 엄마는 화장품 가방을 왜 자꾸 내 방에 둬? 이거 내가 준 건데? 리아 너 웬일이야? 어? 아유 엄마 화장품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질색을 하더니. 그냥 뭐 어떤지 궁금해서. 기집애 궁금했구나. 이리 줘봐. 이거는 다 바르는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 응? 화장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보습샤 미백샤 난리나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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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난리나샤. 엄마 잠깐만 방금 했던 거 다시 한 번만 해봐. 완전 귀여워. 안돼 엄마 초상권 있다.
엄마 지금 내 몸이거든?